약간 특정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교육을 받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뭐 평소보다 도와줘야 된다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가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종차별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종차별은 정말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무수히 달라도 차별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것입니다. 몰입해가지고 나쁜 연기했어. 왜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화좀 꺼져. 저는요, 오늘 활동에서 DJ를 맡았는데 DJ를 하면서 저만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걸 버리게 됐고 남들의 입장과 저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SDG에 관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래프체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SDG를 알게 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희 조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박스 같은 거에다가 쓰레기들을 각각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게 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거 이렇게 대형 다섯 개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고 2시간 반 동안 8번이나 처음 보는 애들이랑 계속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핵의 신이 교육해서 좀 어려운 거 배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네, 그랬어요.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배워서 괜찮아졌어요. 괜찮았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지금 어색해요. 그래도 조금 더 네, 만나봐야 돼. 아. 그러니까 서로 몰라서 어색해서 이렇게 팀 활동이나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을 타산 지산을 삼아서 본받을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평화랑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랑 그 두 가지를 나눠서 그런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평화를 생각하는 행동들은 되게 사람들이 다 어려워해서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평화를 깨트리는 일에 대해서 할 때는 누구나 쉽게 그냥 아무 동작이나 했었어서 그때 딱 생각났던 게 이제 평화를 깨트리는 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 필요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같아요. 네, 헤드캡에 와서 하고 싶은 말, 유명수 돌아오면서 말할 때 되게 기억이 남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고, 교육 같은 데 관련된 직업을 하게 된다면 저 선생님으로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나도 그 어른들만 이런 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서 아실 수 있구나 그런 걸 배우게 돼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SDG란 그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섯 가지 이제 반대한 주제로 같이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토론도 하면서 사회의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살짝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런 교육을 들으니까 토요일마다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어서 뜻깊은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이 헤르켄토에 대해 알게 되면 좀 더 삶에 좀 좋은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친구들의 꿈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나 번영과 같은 이슈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주제잖아요. 환경에 대한 되게 다른 접근이 좋아서 그런 주제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되게 좋아서 처음에 봉사활동인데 그냥 앉아서 강의 듣거나 그러는 게 봉사활동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처음엔 좀 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좀 더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데 있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런 배우는 데니까 이것도 나름 사회에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오는 재미있는 곳. 진정한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한 번쯤 이수하게 좋은 사람 교육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봉사활동이나 활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